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천안시의회 의원이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천안시의회 여성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 A씨가 조례 발의 심사를 받던 한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모욕적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잘못 보냈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A 의원은 지인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전송했다며 문자를 받은 여성 의원에게는 즉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A 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최근 시의회로부터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.